대단한 일정이 있다고 하더니 주소 찍으니까 카피가 나와. 아니, 무슨 미팅인데? 비밀이야. 왜? 나 너한테 비밀 좀 만들어 보자. 카메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갈 데가 없는데. 나 비밀한테 만들 좀 보자. 비밀한테 만들 좀 보자. 무슨 말이야? 이 미팅 몇 시에 끝나요? 한 시간? 뭔 미팅인데 2시간이나 하지? 원래 보통 그 정도 하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해? 비밀 만들기가 재밌지? 아니, 답답하니까. 어? 내가 비밀 만들기가 재밌지? 개재밌네. 나 원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답답해. 답답해야지. 지금 가는 카페는 뭐 팔아? 별로 안 팔 것 같아. 너가 잘 모르고. 뭘 촬영하는데 그렇게 뭐 세팅을 거하게 해? 아니 그냥 한번 써보게. 듣는 김에 핸드폰 샀잖아. 핸드폰 산 게 중요한 거야? 이 미팅이 뭔가 촬영할 거린 거야? 핸드폰 사서 한번 써보게. 정말 모르겠네. 의심하지 마. 뭐 서프라이즈야? 뭘 서프라이즈야? 미팅 아니고 뭐 서프라이즈지. 카페에서. 뭐 생각해. 그런 거 민망하게 하지 말라니까 정말. 더 안 물어볼게. 얘기할 때까지 서프라이즈 취급하겠다는 건가? 성길이 가끔씩 행복회로 돌려줘야지. 아, 성길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카메라 저 카페에서 내려야 돼? 어. 카페에서 카메라를 붙인다고? 팬미팅이야? 아니야. 뭐. 요즘 시국에 무슨 팬미팅이야 요즘 시국에. 약간 공효진 씨나 려원 씨 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뭐지? 그건 네가 알아서 만나야지. 내가 만나게 해줄 게 아니라. 아, 나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나 했지. 뭔데 아이라인까지 그리면서 화장을 하는 거야? 원래 그렸어. 아 진짜. 와 추리왕. 와 코난. 코난 재밌어? 일적인 미팅이면 카메라를 챙길 일이 없어. 나 눈썹 문신해? 하고 싶어? 아니야. 삼상회로 돌리는 중이야? 제, 아니야. 제모하러 가는 거면은 제모하러 가는 거면은 카페로 갈 리가 없잖아. 아, 나는 제모하러 가는 줄 알고 뭐 화요일에 일정 있다고 한 이유로 여기 코 수염 여기 안 뽑았단 말이야. 제모하면 뽑으면 안 된다 해서. 아니 왜 맘대로 생각해? 내가 왜 맘대로 치? 제모도 아니고 눈썹 문신도 아니야? 왜 너가 맘대로 추리해? 너가 나한테 최근에 얘기한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난 추리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얘기를 해줘. 무슨 그건데. 비밀이지. 재밌다. 몇 명이서 나와? 미팅에? 맞추려고 하고 싶어? 궁금해서. 일단 계속 궁금해봐. 아 미팅 같은 거 하는 건 줄 알았으면 쫄쫄이 망고나시 같은 거 있고. 미팅 망치기? 너무 망쳐. 전 쫄쫄이 망고나시 입에 이상한 애구나 생각하겠지. 앞으로 너한테 하나도 얘기 안 할 거야. 안녕하세요. 뭐 웨딩드레스? 뭐 할 거 같아? 이게 웨딩드레스 입니다. 무슨 웨딩드레스? 내가 갈 데가 있어. 아. 옷은 내가 대신 보고 다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 축하해. 뭘 축하해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네가 하나 골라주면 돼. 왜? 결혼 안 하잖아. 고를 수도 있잖아.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래. 고르고 싶어? 저희는 일단 네. 브랜드에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아, 네네. 저희 더 에임이라는 브랜드 9천만 원대 고가는 드레스들이에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오브 에임이라고 이미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더 위치한 메이크업이 있고요. 네. 오늘 드레스 착용해 보실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 나는. 지금 대표님 설명 들었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없어. 아니 좀 보면서 이건 어떻다 어떻다 저기 한번 보여줘봐.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네. 왜? 어떤 부분이? 이거 꽃한 게 느낌이 좋네. 한년 하느라고. 평소에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했던 없지. 게 없어? 그게 왜 있어 내가. 왜 없지? 그게 내가 왜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왜? 그럼 내가 만약에 결혼할 때 무슨 턱수도 입길 너무 뭐 바란 게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 뭔데? 아 보면 대충 보고 고를 거야. 왜? 그럼 나도 대충 보고 고르고 있잖아. 오늘 서프라이즈 당해본 기분이 어떤가요? 겁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결혼 생각도 없으신 분이. 뭘 없어? 코로나 근데... 끝나기 전에는 결혼도 안 하신다면서.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이쁘다. 꽃. 꽃을 좋아.
좋아하는구나. 근데 다 꽃이지 않아? 아니지. 뭐. 이런 레이스 원단은 그 웬만하면 다 꽃인데? 뭐 반짝이 됐고. 나 컨텐츠 마들이야. 평소 부모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좋아하는 원단이 있었나요? 나? 난 뭐 다 좋아했던 것 같아. 다 신기했었어. 까만색 어때? 나쁘지 않아. 분홍색. 이것도 예쁘네. 아, 뽕룡뽕룡한 걸 좋아하네. 뽕룡뽕룡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난 너무 오픈되지 않은 게 더 좋아. 앞에 막힌 거? 여기 약간 목 같은 데가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게 좋아. 그냥 오픈된 것들은 너무 디테일이 없잖아. 아, 심플한 건 싫으시다? 어. 근데 막 반짝이가 많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반짝이는 또 원래 싫어했지. 어. 한결같다, 그치? 이거 이쁘네. 이거 그래, 막 취향이 다 있다니까? 취향이 있으면서 없는 척해. 이분이 이쁜 건가? 그럴 수도 있어.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저건 먹어도 될 것 같아. 저거는 장식이 좀 느낌이 있는데 저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요? 베베터 이게 맛있어요. 이게 하리보보다 맛있어. 흥미를 골라준 거 그냥 있는다. 지금 고를 마음에 준비가 됐어? 입은 착용샷을 보고 난 다음에 옷을 골라야 되는 거야. 어. 너가 지금 골라야 된다는 엄청난 임무를 지금 갖고 있어. 골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착용샷 자세히 보고 아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걸 골라야지. 걸려있는 옷을 보고 아 대충 예쁘겠구나 하고 골랐다가 안 예쁘면 완전 깡이야. 난 지금 4벌밖에 못 입는단 말이야. 정해져 있어. 한 5벌 입는다 그래. 야, 잘 고를 자신 있어? 못 고를 것 같아? 어. 왜? 너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자세히 열심히 좀 안 봤으니까. 아 지금 내가 자세히 봤는지 안 봤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날 판단해. 웃긴 사람이네. 자세히 보았어? 3번 넘게 봤어. 진짜? 갑자기 지금 임무가 막중해지지? 아니 야 연보라색이 있어. 어디? 승렬의 취향은 디테일이 많은 거라고 합니다. 어 책에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건가요? 아니요 2층에 이제 한 4,500벌 정도 있고 시상식 드레스 좀 입을 수 있는 드레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개 멋있다. 와 그림 되게 이상해. 와 진짜 많다. 거인데? 이렇게 모가지가 올라오고요. 올라오고 7부 디테일에 목이 올라오고 7부 그리고 반짝이는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번? 1번 1번이래요. 이 제품이 제일 고가예요. 아 그래요? 네. 고가면 은 얼마예요? 판매가요. 네. 2,000만원대? 아, 와 대박 비싸다. 원단 자체가 엄청 비싼 제일 비싼 시중에서 원단들 사용하고 있어. 컨텐츠 마들이요. 그럼 이걸로? 저는 이 모델스 진짜 이미지랑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다 4-5가지 정도로 변형이 가능하고 직접 팝업을 고르세요. 약간 그냥 이렇게 딱딱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것도 입어보고 싶긴 한데 좀 독특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걸 하신다시면 저는 이 두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아. 기존의 웨딩드레스랑 저희 좀 다르게 디자인 포인트가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특이한 제품들이 많은데 요거나 요거 이게 그 머메이드 라인이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뭐 벨 라인이 잘 어울리는 사람 일단 처음 피팅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아. 몸매랑 한번 봐도 될까요? 오 마르셨는데요? 살이 좀 찐 상태이지만 보통 4-4-5 반 정도 입으세요? 저요? 네 4-4-5인데 하의는 좀 더 크게 입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요 두 개 추천드려요. 아 그래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성렬이 싫으면 반짝인데? 얘는 반팔 긴팔. 그러면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네. 그러면 다 골랐나? 그 컬러 드레스 하나 잡았죠. 얘 생각보다 예쁜 게 너무 많은데? 보통 이게 착용하는 것도 게스트도 정해져 있고 다 못 입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어떻게 골라요? 진짜 고르고 골라서 이거 몇 가지 골라 아니면 추천을 많이 하시는 보통 분이야? 다 찾아오세요. 아 네. 원하는 이제 제품을 확실히 전문가 색깔 있는 거야 성결아. 이제 내가 너가 골라봐. 나 아까 골랐는데 제일 비싼 골라. 거? 어 그러니까 그걸로 후드부티 하는 거 알겠는데 여기서도 골라봐. 이거 까만색? 응.
드라마 마인에서 아~ 마인 아세요? 네, 봐요. 김혜원님이 착용하셨던 드레스. 아, 진짜요? 저 블랙 드레스 한번 착용하실래요? 블랙? 연보라 입으면 안 되나? 연보라 뭐 이거? 어. 그래, 두 개 다 입고. 펌퍼즈는 거 중에서 많이 입어보잖아. 둘 다 입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싸, 네. 입으러 가볼까요? 그럼 네. 컬러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아. 점점 웨딩드레스로 갈게요. 어, 네! 그런 순서구나. 자, 오픈하겠습니다. 뭐야, 그거는! 아니, 이것은 별로 놀랍진 않네. 아, 왜, 왜? 입을 땐 놀라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색해? 왜? 소감 얘기해주세요. 예쁘네. 아, 왜 이렇게 좋아해? 드레스는 세 가지로 변형이 가능한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고. 엄마, 이게 더 되게 우아한 느낌이지? 이게 더 잘 어울려서. 아, 목소리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손님 스타일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어? 블랙에 어울리게 블랙 머리띠로 스타일링 해드렸고, 이어링을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없어서 현재 이렇게도 착용 세 가지로 가능하시고, 이거 입었을 때가 더 잘 어울리시는. 아, 이게 전문가의 눈이랑 이게 내 느낌이랑 비슷하구나. 표정 봐, 어떡해. 빡. 그럼 다음 드레스 입어볼게요. 시큰적하면서 또 좋아하시네요. 웃기다 너. 아, 오늘 빨개요? 네. 더워서 그래요. 이거 근데 처음 와보시죠. 아, 와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저는 눈썹 문신이나 제모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거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은경이 입어보셨어요, 저는? 친구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저기는 들어가면 빨개 벗고 입어요? 이유는 그런 걸로 알겠어요. 더 착용감이 훨씬 편하고.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혹시는 입으면 팬티만 입잖아. 그쵸, 근데 이제 계속 올릴수록 맞춰지는 게 저 마음도 좋은데 여자들은 일단 소고 중에 남은 직원들이 이제 어쩌고 계시고. 아, 그래요? 조금만 입고 서로 사서 뭐 이해할 수 없어. 저 안에서 입는 게 궁금한. 아, 자꾸 이런 걸 먹게 되네. 어, 계속 먹게 된다. 이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패치코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드레스 안쪽에 모양 쉐입을 잡아주는 치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오늘 착용하시는 거는 2단 패치 중자로 착용해드릴게요. 아, 들어가면 되나요? 네. 걸어볼게요. 네. 원래 이렇게 깔맞춤을 안 해드리는데 워낙 보라색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오픈하겠습니다. 예쁘다. 이쁘지? 예쁘다. 이쁘지?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서. 입은 게 더 예쁘네, 이거. 오. 이건 보기보다 예쁜. 그치. 깜짝 놀랐어. 이게 봐. 이게 크잖아, 엄청. 와. 얼마 예뻐? 예뻐. 끝이야? 어? 끝이야? 뭘? 반응이? 응. 아, 뭘 자꾸 바래. 본직 때도 입고 올라가요? 저런 드레스도? 이거는 이제 촬영에 입으셨어요. 아. 아, 방금 처음에 입으셨던 블랙 드레스는 결혼식 끝나고 이제 피부연이라고 해서 인사드릴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입는 드레스고, 이거는 촬영 스튜디오 몇 개 한번 봐주세요. 야외 촬영할 때 입으신 드레스. 지금 이 드레스 머리색 그라데이션 하셨잖아요. 이 제품도 안쪽에는 아이보리 색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엄청 은은하구나. 여기 핑크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퍼플로 이제 조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드레스고, 이런 툴이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 젤핑이 되게 예쁜 디자인이에요. 약간 홀린다. 저 약간 이런 툴 소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일상복 중에 굉장히 툴이 많은 옷을 입어도 이거랑 느낌이 진짜 완전 달라. 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시면
사진을 잘 안 담기고 있지만 반짝반짝한 손재가 아~ 안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살짝 움직였을 때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너무 딱 상상 속에 제일 예쁜 연보라 원피스를 봐봤어. 뱃살이 반짝이. 뱃살이 1도 안 돼. 몸매 라인이 되게 예쁘셔서 딱히 안 어울리는 그런 라인의 드레스는 없어요. 근데 웨딩드레스의 진짜 장점이 하차 별로 안 중요하네요. 예전에 키도 별로 안 중요하고 힐 신으면 되니까. 예전에 중세시대에 보면 코르셋으로 막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드레스 내부 안에 이렇게 코르셋 라인이 다 잡혀져 있어요. 안 보이시지만 드레스 패턴 안쪽으로 그렇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훨씬 더 몸매 라인을 잡아주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죠. 그럼 다음 드레스도 입어볼까요? 네. 되게 좋아한다 언니. 뒷모습도 예쁘다. 뒷모습도 예쁘다. 공주님 드레스 아까 했잖아 예쁘다고. 위에서 두려우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너 계속 먹으니까 떠주시잖아. 감정이 고조되는 게 보여서. 오! 오! 찰떡이야. 여기 앉아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네네. 와, 결혼할 때 이거 쓰는 옷을 입고 싶습니다. 실제로 티아라 쓰고 하는 결혼식은 거의 못 봤는데 많이들 하시나요? 많이들 하시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네, 좋네요, 되게. 어때? 많이 봤대. 이거 완전 예쁘지? 약간 이게 옆라인 있구나, 이거. 이거는 토양산 레이스로 만들어진 드레스고요. 보시면은 세로 직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 날씬해야 소화할 수 있는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네크라인 끝부분과 손목 끝부분 이제 드레스 라인 끝부분에 테슬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서 조각해서 디자인되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세로 줄 안에 이렇게 맑은 비딩감이 다 있는데 다 수작업으로 다 진행된 드레스고요. 엄청 반짝인데. 오,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티아라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전문가의 조합이. 왜, 눈이 반짝여서 눈을 못 떠는 거야 지금? 어떻게 팔이 진짜 어색하다 되게. 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케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있구나. 팔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옆모습이 너무 예쁜 그쵸? 것 같아요. 옆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식장에서는 솔직히 옆모습을 훨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옆이 예쁜 원피스, 아 드레스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다 예쁘게 만들죠. 옆모습까지 다 예쁘게 만들죠. 저는 이렇게 머메이드 라인은 키 큰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해갖고 저 되게 뭔가 땀딸해 보일 줄 알았는데 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어깨가 그렇게 넓으신 편은 아니세요. 저 좁아요. 조금 좁으신 편인데 그게 보완이 되는 게 여기 안에 보면 셔링을 잡아서 패턴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직각 어깨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버전 패턴이고요. 실제 결혼식 오시게 되시면 저희 딱 신부님 사이즈에 맞게 지퍼로 가공이 돼요. 지금은 임의로 잡아놓은 거고요, 비팅을. 되게 우아한 느낌이 나는 드레스예요. 그치, 반짝이 생각보다 예쁘죠? 어떻게 하실까? 반짝이 혼자. 그 반짝이 아, 이거 반짝거리면 한번 보니까 되게 홀리네요. 불이 껐을 때 느낌? 이건 또 다르죠? 살짝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세요. 시계상 반짝이 있어야 그래, 아빠. 학습이 된다, 학습이. 너무 예쁘다, 이거. 반짝거리는 거. 반짝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드레스 홀에 웅장할 때 만약에 핀 조명이 딱 드레스 비춰주잖아요. 이 빛이 반사돼서 얼굴로 가서 신부님 얼굴이 좀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보다 보니까 머리에 눈이 별로 안 가는 거야. 보라보리가? 아니 그 왕관이. 근데 왕관 하고 싶다. 처음에 왕관 간 거였는데 지금 맞아 저도요. 드레스 화려하니까 지금 완전 아 이게 밸런스가 중요하네요. 이게 원래 귀걸이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하신다 하시면 이어링 다 빼시고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거만 이렇게 딱 갖다만 대도 느낌 확 달라. 진짜 이게 반짝이를 쳐발라 했을 때 느낌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태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쵸, 여기가 진짜 예쁘죠? 아, 뭘 자꾸 봐. 그럼 다음 드레스는 설명해주세요. 신기하네. 이게 나름 긴장해서 자꾸 찍어볼게요. 디자인인데 약간 취향에 뭔가 맞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뭔가 귀여워요. 추천을 드리고 네. 이렇게 스타일링을 첫 번째 하실 수 있고 여기 변형이 되거든요. 탑으로도 촬영하실 수 있고요. 확 탑은 뭔가 머리를 좀 이렇게 귀엽게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예쁘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저걸 하셨다가 입장하실 때는 이렇게 스타일 변신을 하실 수도 있고 트랜스폼이 되는 텍스. 되게 별거 아닌데 뭔가 예쁘다 되게. 너무 예쁘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 신부 느낌이 나죠. 아, 아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 되게 뭔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냥 탑만 있는 것보다? 너의 반응이 없니? 예쁜데 얘가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야. 어떤 부분에 있어? 몰라. 아 이거 되게 뭔가 귀엽다. 일반적인 웨딩드레스보다는 좀 독특한 거를 지금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진짜 웨딩드레스가 내가 보던 것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하다. 그럼 뭐? 그럼 다음 드레스를 착용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식당에서 입을 듯한 신부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지금 되게 신부 느낌인데? 맞아. 너무 예쁘다. 이번이 그 제일 비싼 마지막 원피스 그건가요? 그런 것 같아. 제일 비싸다고 하셨던 거죠. 마지막 드레스 오픈하겠습니다. 제일 예뻐? 이게 제일 예쁘죠. 아니 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신기했어. 역시 빅픽처인가요? 마지막 빅픽처죠. 다 알고 있었어. 청순하고 고귀한 느낌이 나는 드레스고요. 이 드레스 성당 예식이나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고. 이게 뭔가 귀여운데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다 하네요. 왕족 같아요. 진짜 다르다. 디테일이 넘사벽인 것 같아요 얘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 너무 고민돼요. 고민할 일이야? 얘가 제일 예쁜데 직접 거가 너무 귀엽고 큐트한 느낌인데 깔끔해서 얘는 진짜 디테일이 많고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이고 난 직접 거는 그냥 그랬는데. 아 그래? 이런 거 보러 가면은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보여주세요 하면 되겠다. 지금 근데 제일 예쁜 게 성현이가 고른 거긴 해. 대단합니다. 야 옛날에 콘텐츠 마들이야. 진짜 어떡해? 나는 입었을 때 이 느낌일 줄 진짜 몰랐어. 아니 근데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단 진짜 소재랑 이 뭐랄까 투명도를 감안해서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리는? 묶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푸는 게 예쁜 것 같아. 미러. 추장스러워. 아 왕관이 또 다른 거구나. 이 진짜. 왕관이 진짜 눈에 안 들어와. 아까 맨 처음에 그 우주줄라 같은 그것도 진짜 처음에는 그것만 보이다가 옷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왕관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신부만 아는 부분인 것 같아. 왕관. 그래? 나는 예뻐서 왕관 씌워줄 때마다 왕관이다. 지금 세 번 다 왕관인데 느낌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첫 번째 게 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얘는 그냥 은은하니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그쵸? 나 첫 번째 거는 눈에 별로 안 들어왔어. 그래? 신기하네. 그럼 난 왕관 씌워야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만한 왕관 써.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진짜? 와 드레스의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머리에 쓴 거 자수도 되게 제일 디테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짜치게 예쁘다 그런가? 되게 어쩌라는 거지? 난 나중에 진짜 골로로 가면은 리액션 좋은 사람 한 3명 데리고 갈 거야. 욕 안 먹게? 세 개 중에 대표님의 베스트는? 그거 사랑 보는 눈이 이런 검은색 드레스도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와서 이거 달라고 하겠죠. 이런 걸 보러 오면 결국엔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지. 긴장돼서 먹게 돼.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뭐냐? 진짜 어이없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